경기 북부 최대 개발 사업인 K컬처밸리 조성 사업을 두고 경기도가 사업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와 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공공주도의 공영 개발을 추진합니다. 김영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오늘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컬처밸리 사업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와 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습니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 32만 6,400제곱미터에 CJ라이브시티가 총 사업비 2조 원가량을 투입해 세계 최대 규모의 K-POP 공연장과 스튜디오, 테마파크, 숙박시설, 관광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5년 공모를 통해 CJ그룹 계열사 CJ라이브시티가 선정됐으며 사업기한은 지난달 30일까지였으나 CJ라이브시티는 최근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에 따른 PF 조성의 어려움 등 사유로 지난해 4월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도는 민간 사업자 공모 방식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보고 공영 개발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